어른 여러분 모두 모였나요? 네. 빨리 크는 유치원 사막 유치원 시간이에요. 우리는 19세 소영이, 19세 나영이, 그리고 저는 메뚜기 동생 사막이에요. 메뚜기 선배님의 모든 걸 담고 싶습니다. 아나운서 한 명만 소개시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사막 유치원으로 시작해볼까요? 전쟁이야.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면 군대 간 사장님 초코파이 사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은 영어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는 단체. 단체는 영어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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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진짜. 여보! 또 술 먹고 왔지?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영마 하루 종일 술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속 터져 죽겠다니까. 제발 그만 들쳐봤어요. 저희 아빠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세요? 일 끝나고 알바까지 하고 오느라고 늦게 오시는 거라고요. 엄마가 아빠의 그 힘든 심정을 아시냐고요. 여보 미안해. 연기 좋은데?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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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팀? 확실하게 배웠죠? 이번 시간 여러분의 한번 장래희망을 알아볼까요? 선생님, 저는 커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가 되고 싶어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잉뿌잉! 와!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의 진학상담생님 일수꾼이에요.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가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프리랜서란 말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비정규직이에요. 우리 일단 우리의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야근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야근 수당이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몸이 너무 약해져도 병원에 입원하면 안 돼요. 우리는 4대 보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10년 만기 적금도 들면 안 돼요. 그 적금이 언제 끊길지 몰라요. 개그예요, 개그. 여러분,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2년 동안의 비정규직 기간을 잘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휴대폰 회사에 다닌다면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을 바꿀 휴대폰 하나만 개발하면 돼요. 여러분이 인형 회사에 다닌다고요? 그럼 뽀로로 같은 캐릭터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재계약에 성공할 수 있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도 비정규직이에요. 저도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해서 돈을 벌려면 애정남 사막 유치원 같은 코너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얘는 하나라 더 위험해요. 닮은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코너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코너로는 애종남, 애매한 걸 종결시키는 남자, 애징남, 애매한 걸 징어하는 남자, 그리고 이렇게 점 뺄 때 애매한 점을 집어주는 애점남, 애점남. 자,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능력을 충분히 평가받기엔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경영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안녕. 와! 여러분 잘 들었죠? 실력 없이 프리랜서 하던 인생이 프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의 눈은 반짝, 귀는 쫑긋, 말 주신경은 아, 아. 할 수 있는 즐거운 동화 이야기 쌍카랄씨 불러볼까요? 뿌잉뿌잉. 안녕, 반가워요. 오늘은 무시무시한 구미호 이야기를 해줄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천년 묵은 여우의 주둥이가 예뻐. 진정한 브이라인이야.
꼬리가 아홉 개나 달린 여우는 꼬리를 쳐도 스케일이 달라. 여우는 보름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와 사람으로 변하는데 신미나 스타일. 아우, 이 여우가 튕기지게. 마을의 남자들은 간쓸개 다 빼줘.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을 쫓아가던 구미호는 청년의 간을 빼내기 위해 옷걸음을 풀어헤치는데 진도가 빠르네. 결국 청년을 사랑하게 된 구미호는 밤마다 몰래 여우로 변하기 위해 덤블링을 하는데 우에 올랄랄라. 그렇게 해서 청년과 구미호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잘 들었죠? 이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선 간이 고세기고 다 빼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김대리,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얘기 들었어? 걔 좀 이상해. 그럼 우리끼리 회식하러 가요. 어, 그래. 이렇게 학교에서도 모자라 회사에서도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뿌잉뿌잉! 따따따! 아이고야. 아, 그래요. 저는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제 이름은 양다리예요. 골고루 사랑해줄게. 이렇게 직장에서 동료를 이간질하고 왕따시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지 노래와 율동으로 배워볼까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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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돌 맞으면 난 줄 알아라. 예. 네가 이렇게 자꾸 이유 없이 직장에서 동료를 왕따시킨다면 과거 올드보이 최민식 선생님처럼 너도 독방에 가둬 17년 동안 간장 없이 군만두만 먹게 해주겠어. 그래도 네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사 뒷담화까지 하다 걸려 사장실 안으로 런웨이를 한다면 너의 사직서는 조금 더 블링블링해질 것이며 비로소 너의 직장 로그아웃룩이 완성되지. 아, 회사 다녀야 되는데 어떤 회사에 취직하지? 회사가 고민이시라고요. 네, 취직이 고민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엄지회사와 함께 하십시오. 4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엄지회사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을 일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혼자 밥 먹을 수 없게 아예 점심시간이 없더라니까요. 저희 엄지회사는 언제나 늘 함께 직원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함께해요. 제 여자친구를 사장님이랑 같이 만난다니까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밥을 먹다가 그대로 멈춰라. 웃지도 말고 말 걸지도 말고 배식 있어도 알려주지 마. 이렇게 계속하다간 너도 결국 당한다. 여러분 잘 보셨죠? 인생은 인과응보라는 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